이달 들어 시중에서 판매되는 쌀 20kg의 평균 소매 가격이 47,300원까지 올랐습니다. 1년 전보다 36%나 오른 가격입니다. 쌀값은 최근 넉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37년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쌀뿐만 아니라 주요 식재료인 감자와 고추 가격도 20% 넘게 오르는 등 밥상 물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쌀값도 좀 올랐어요. 아무래도 부담이 되죠. 그래서 야채가 비싸 막 이래요. 내가 애기 아빠한테. 늘 우리가 식탁에 많이 올리는 것들이에요. 주로. 생필품은 다 올랐다니까. 하다못해 뭐 재료 할 때는 쓰는 양념류 같은 것도 다 오르고. 실제로 지난 2월 이후 식품 물가 상승률은 고공 행진 중입니다. 특히 채소류 가격이 13.5% 오르면서 전체 식품 물가 상승률은 2.5%를 기록했습니다. 식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가공식품 값도 줄줄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즉석카레와 라면 등 간편식품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최대 3.8% 올랐습니다. 가공식품 부분에 대한 상품들이 많이 가격이 상승한 부분이 보여졌는데요. 그중에서도 1인 가구에 있는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품들이 조금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식 물가에 이어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그리고 이제는 주식인 쌀까지 치솟는 먹거리 가격이 서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CNBC 박규환입니다.